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 제가 왜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 작은 명제를 달았냐면, 호남 선거가 끝난 게 아니라 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선거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호남은 어디보다도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굉장한 그 투표율이 강한 지역인데,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좀 색다른 분석을 해줄게요. 호남의 권리당원이 많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치? 잘 생각해보세요. 호남은 왜타 지역에 비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 분포가 많을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인구 대비 너무 많잖아. 경기도 1100만보다 훨씬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호남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동안 민주당의 호남은 조직 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짜 당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페이퍼 당원들을 무작위에 권리당원 숫자만 놓고 그러다 보니까 20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기도가 11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호남이 어떻게 20만 명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나간 동교동계, 그렇죠? 동교동계 호남 그 기득권 세력들이 안철수와 함께 나가면서 그 당원들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응? 그 당원들은 자기가 민주당 가입됐는지도 모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령 당원들의 권리당원 표가 많은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투표율이 제가 보면 50%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만 명 정도가 투표하는 게 맞죠? 인구 대비 엄청난 투표죠,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들 민주당이 여러분들 호남 사시는 분들 다 알고 있죠? 아, 어디 누구 하면 이름만 되면 그 사람이 사람 모아오고, 자기가 민주당 권리 당원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진짜 투표할 만한 사람은 다 했어요. 10만 명 중에, 20만 명 중에 지금 한 50%가 나온다 그러면 10만 명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투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나 유튜브를 보시고 이번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망하고 있는 호남 시민들은, 투표할 사람들은 다한 거죠. 여태까지 자기가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허스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지금 이 페이퍼 유령 당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호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 호남 인구 지금 그 경기 몇 명이요? 지금 광주 전남 해서 한 300만 되나요? 그쵸? 한 300만 될 거예요. 근데 경기도는 1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민주당은 호남에서 이겨야지 대세론이 굳혀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주민번호 막 해갖고 막 박스로 당원 가입 막 하고 온라인하고 엄청난 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왜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지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호남은 유령 당원들이 그동안 이 호남이 너무 경선이 과열되고 그래서 무리하게 그 유령 당원들, 페이퍼 당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온라인 당원들의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아마 호남에서 50%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리고 이낙연이 한 40%대 정도 나올 것 같고, 저는 추미애 후보가 몇 프로를 얻을 것이냐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 후보가 맥스 7%, 미니멈 5%. 조금 아쉽지만,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추미애, 이세 명을 합치면 거의 98%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끝났어요. 50%는 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님이 좋고 하지만
워낙 대장동으로 이낙연 측이나 언론에서 뭐 호남이 뒤집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지만 머리는 이재명을 찍는 투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역전시켰다 이런 기사들이 결국은 머리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지만 아 이낙연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표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10만 표가 투표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많은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표 중에 투표율이 만약에 70%면 14만 표 중에서 자기가 정말 많은 투표를 해야만 지금 벌어져 있는 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데 투표율이 떨어지는 자체가 이낙연한테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낙연이 뭐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낙연 표가 많겠습니까? 이재명 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호남의 선거는 이미 끝났고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거 분석 저 잘해요.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기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7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같이 50% 투표율이 아닌 70% 투표율이 나왔을 때 한 41%만 얻어도 그냥 과반 이상은 유지를 하는데 10만 명이 투표를 해갖고 5만 표로 가져가게 되면요.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요. 호남 다음에 이낙연이 유리한 지역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 다음에 이낙연이 유리한 지역이라도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부울경에서 이낙연이 유리합니까? 이재명이 유리합니까? 경기도에서 이낙연이 유리합니까? 이재명이 유리합니까? 서울에서 이낙연이 유리합니까? 이재명이 유리합니까?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저를 믿고 그냥 선거는 끝났어요, 이미. 응? 그 어디도! 이낙연이 유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뭐 3차 경선인단 제가 오늘 변파리 떡밀피페 변파리의 어떤 SNS 글을 보고 참 웃겼어요. 어떤 아주 구구절절하게 정신승리 대단하더라고요. 똥파리가 뭐라고 글을 썼냐. 충남 그 경선을 보고 1차 슈퍼이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다짐했다. 3차 지금 이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경선인단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야 된다. 그러면서 3차 경선인단이 30만이다. 그 3차 경선인단 중에서 25만 표는 이낙연일 것이다. 정신승리 대단하죠. 니들 똥파리 2,000명이 활약을 해갖고 여기저기서 영업을 해갖고 한 명씩 데리고 와갖고 선거인단 가입시켜봐야 4,000명이지 이낙연이 블랙리스트로 돌린 이 민주진영의 스피커 287만 물론 공통점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거느린 스피커들이 3차 선거인단 가입하세요 라고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똥파리 2,000명이 사방으로 뜨면서 선거인단 가입하세요 이게 빠르겠습니까? 응? 한심하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선거 끝났어요. 응? 여기도 맛이 갔구나. 막 간 지 오래야, 이 새끼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선거는 끝난 지가 오래고, 이낙연이 이길 확률은 단 0.00001%도 없어요. 아시겠죠?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을 얼마나 따라잡을 것이냐. 뭐, 방심은 금물, 뭐,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방심해도 돼. 방심해도 돼. 정치는 방심이라는 게 없어. 정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지 내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않아. 방심이라는 말은 후보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지자들은 방심을 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기 때문에 이겨도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싶은 게 시청자의 마음이고, 이 사람이 이기니까 저쪽 찍어야지 하는 절대 지지자들은 없어. 내가 선거판을 오랫동안 봐도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도 그 후보 한표더 주지, 이 사람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덜 좋아하는 사람 찍는 사람 없어.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응? 진짜라니까. 절대 정치는 차선택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후보, 내가 싫어하는 후보, 둘 중에 하나예요. 응? 그래서 호남 선거가 이미 끝났고요.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 나올 거로 저는 보고요. 제 바램이 아니라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 투표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태까지 호남 중심의 정당이라고 민주당의 유령 당원이 많았던 게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호남의 권리당원이나 전국의 권리당원도 재정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걱정이다라고, 내일 뭐 흥미롭죠.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인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호남 경선 제가 직접 뛰어가서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 반응, 인터뷰, 그래서 낮 1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호남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천막을 치고 내일 1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 안에 화면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있을 전북 선거도 제가 1시부터 중계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 방송 들으니까 딴 데서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 호남 선거에 투표율이 낮은 이유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또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싸우는 게 싫어. 싸우는 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누가 되면 되든지 호남민들은 그냥 민주당 찍을란다, 아우 싸우는 꼬라지 배기 싫단다 그러면서 투표를 좀 왜,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요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런 면도 있어요. 작지만 네거티브 선거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정치에 있어서 투표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도 얘기해 줄게요. 세 번째 원인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저기서 뭐 이낙연 투표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호남의 유권자들, 제가 좀 이렇게 저도 나름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좀 해보거든요. 호남 분들을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말하면 뭐 한다냐, 그 이재명 아니면 그 누구를 찍는다냐,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나는 이거 싸우는 거딱 꼴보기 싫어갖고, 아따 그 뭐라고 그 윤석열이 그 썩을 놈은 안 때리고 왜 지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운다냐 이래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누구 지지하냐고 하면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제말 맞죠? 그냥 당연히 이재명을 속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아따 몰라요 이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샤이 굳이 이낙연이나 이재명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굳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번 투표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당연히 이재명인데, 굳이 뭘 이낙연이냐, 묻는 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뭐, 아따, 나는 관심 없어, 그래? 잃어버리고, 투표할 때는 정확히 하고.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호남 선거 이미 끝났다, 대선 경선 끝났다, 이제 이해하시죠? 내일도 이재명 지사가 이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남은 선거 부울경 제주 이낙연이 무슨 표가 있습니까? 거기 안 그래요? 부울경에 이낙연이 무슨 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오면 원사이드 하죠. 서울 촛불 시민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초항쟁,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의 중심은 서울과 경기도였어요.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셨지만, 검찰개혁, 촛불집회, 그리고 조국수호를 외친 사람들이 가장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런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습니까? 이낙연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서울 경기 돌때 추미애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서울 경기 여러분들 서초 집회에 한 100만 명 이상이 계속 올라오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최대 10만 명 잡아도 나머지 90만 명은 수도권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민주당에서 개혁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낙연을 지지할까요? 아니죠. 누가 봐도 서초광장에 여운이 있고 그분들은 개혁적인 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추미애 아니면 이재명을 지지하죠. 이낙연에게 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신승리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똥파리들 화이팅! 똥파리들 끝까지 화이팅! 당멜 필페! 네, 오늘의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끝났다. 우리의 관건은 추미애가 이낙연을 얼마나 막 빨리 따라잡을 수 있냐, 그거를 보는 게 오히려 이 선거에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을 추월하거나 꺾을 일은 전혀 없고 뭐 결선으로 가냐 아냐 이것도 관심사가 아니고요. 이 추미애가 이낙연을 잡냐 못 잡냐 그게 관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라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똥파리 연구 2018년 똥파리 연구 3년째입니다. 똥파리 연구 한 4년째 됐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똥파리들이랑 싸울 때 되게 마음 아파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얘기를 해줄게요. 같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똥파리들은 무자비하게 김어준을 욕하고 우리 민주정의를 공격을 할 때 추미애를 애미추라 그러고 해골찬이라 그러고 얘기하고 입에 담지 못하는 공격을 할 때 우리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왜 그랬냐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똥파리들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약해진다. 쟤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쟤네들은 수많은 청걸레라 그러고 정청래를 청걸레라 그러고 뭐 엄청난 그런 일베 용어 뭐 수박이라고 저것들이 자꾸 그러는데 쟤네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엄청나게 해댔어요. 민주진영에 그 어떻게 보면 이해찬이라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잇는 그런 민주진영의 어르신한테 해골찬이라 그러고 지네가 미는 김진표가 이해찬한테 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을 경기도지사에 어떤 출마했을 때 자르지 않았다고 추미애를 애미추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추미애는 왜 저것들이 공격했냐? 이재명 난리라고 탈당시키라고 막 난리쳤는데 그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이었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민주진영의 이재명 지사를 살려줬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호하는 게 추미애다 그랬고 애미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처음에 UBC를 중심으로 그 방송에 출연하면 자기 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을 욕하면 자기 편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가 뭐 전두환을 찬양했는지 조선일보 출신인지 동아일보 출신인지 박친방 놀이를 했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무조건 지금 이재명이 나빠 좋아 이재명 나쁜 새끼지 그럼 우리 편 이 논리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박근혜 뒤에서 태극기를 흔들어도 이재명을 욕하면 자기 편이에요. 제가 본 똥파리들은요 그러면서 감싸 안아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똥파리들과 민주시민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똥파리들은 끊임없이 민주진영을 공격했어요. 3년 동안 쟤네들은 국힘과 싸우지 않았어요. 늘 민주당 선거에 자기네 세력을 확장시켜갖고 자기네 우군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SNS에서 왜 여러분들 쟤네들이 트위터나 페북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 것 같아요? 그걸 보셔야죠. 트위터나 페북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유 보이지 않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숫자가 몇 명이 안 되지만 트위터나 페북에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SNS 지르라면 자기네들 숫자가 많아 보이잖아요. SNS만큼은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어떤 의원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은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종민은 왜,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이 믿던 의원들이 왜 똥파리 옆에 섰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민주 진영에서는 민주 진영을 까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종민이가 저 수박짓을 해도 여러분들은 김종민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차이에요. 똥파리들의 몇 안 되지만 그 공격이 아픈 거예요.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별로 광장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만 보고 SNS를 하면서 좀 봤더니 모두가 나를 욕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정청래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광장의 민심과 민주시민들의 대다수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잘 캐치를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이재명과 사진을 찍거나 이재명을 돕는 발언을 했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공격이 막 들어와요. 무지하게 아프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프고 당황스러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민의 가장 패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김종민이 최고위원 나가서 1등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스베이다를 나가고 저희 개국분 시사타파를 나오고 여러가지 민주진영 방송을 돌면서 사실상 자기가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냈고 검찰개혁을 꼭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종민을 최고위원으로 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민의 행보가 저는 조금 의심스러웠고 김종민이가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똥파리 방송도 나가더라고요. 틈틈이.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김종민은 다스베이다를 나오고 새날을 나오고 우리 방송을 나오면서도 저는 다 체크하고 있었어요. 김종민은 똥파리 방송을 나가서 양다리를 걸쳐서 그 똥파리들의 공격을 피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아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원들에게 넘어가갖고 그런 똥파리들의 SNS 활력을 한 SNS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산을 보면 한 60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SNS에서 한 명에게 죽여! 하면 갑자기 SNS에다가 막 댓글 쓰고 쫙 붙으니까 의원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갑자기 내가 친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푸샤 면상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 붙여놓고 조국 장관님 붙여놓고 김경수 지사 붙여놓고 세월호 마크 붙여놓고 누가 봐도 민주당 친문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똥파리의 숫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이 새끼들은 어떤 나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서초 항쟁 2주년이 9월 28일입니다. 시작은 9월 16일 날 했지만 9월 28일 날 서초 항쟁 2주년이에요. 저희가 서초동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시민들과 회의를 한 결과 검찰은 바뀌지 않는다. 100만 명이 모여도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검찰을 보면서 더 이상 검찰과는 얘기할 게 없다. 검찰은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여의도를 압박하자 라고 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외쳤고 그 결과 공수처가 통과된 거예요. 이 새끼들은 여의도 회군이라고 하면서 똥파리들이 남아서 서초동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 숫자가 몇 명이냐? 400명 정도 돼요. 최대 600명. 400에서 600명 정도가 똥파리들의 한계인 거예요. 똥파리들이 숫자가 몇만 명 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서초 집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겠죠. 그쵸? 저는 그때 보고 똥파리가 진짜 5,600명이라는 게 거기 맞구나 라고 저는 딱 본 거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민주시민들이 여의도 집회 거의 매번 집회마다 1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똥파리들 드는 거 보면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딱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똥파리들이 만든 4.15 총선 때 정당이 깨시민연대라고 있었어요.
강성 오리지널 바뀌지 않는 죽어도 때 묻어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몽둥이 찜질을 해도 똥파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든 정당이 깨시민연대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그 정당이 득표율이 몇 프로였냐? 0.02%인가 올렸어요. 0.2%인가 득표를 했어요. 깨시민연대라는 비례대표가 비례 정당이 그 표가 600표예요. 0.01인가 0.02 얻었는데 그 표가 600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성 똥파리 600명 플러스 반파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 똥파리와 반파리를 구분해라. 알겠죠? 어? 똥파리랑 반파리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두 여러분들 이낙연 지지자들 전부 욕하면 안 돼. 알겠죠? 우리 민주시민들만큼은 절대 이낙연 지지자 모두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똥파리는 이재명 소리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이재명 찍을 바에는 홍준표 찍겠다는 새끼들은 똥파리. 오케이? 나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재명이 이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이 사람들은 반파리. 반파리는 끌어안죠. 반파리는 언제든지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반파리들은 돌아와요. 어? 반파리들은 약간 쟤네들한테 나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들었지만 별로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낫겠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그 똥파리들 같이 힘도 있게 온 우주의 가장 나쁜 놈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새끼들이 아닌 그냥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방송을 보고 이낙연을 응원하는 반파리들이 있어요. 그 반파리들을 적대시하면 안 돼요. 이거 전 그 어떤 방송이 여러분들 파리 구별법을 알려드립니까? 응? 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주 방송에서 파리 구별법까지 제가 얘기해 줘야 되는 날이 올지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파리 전문가예요. 내 주변에 옛날에 다 똥파리들이었어요. 응. 옛날에 내 방송 매니저도 나랑 같은 민주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똥파리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이거 진짜 내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낙연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모두를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다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을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물론 그때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낙연 지지의 탈출은 지능순이에요. 옛날에 똥파리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 여태까지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똥파리들은 윤석열 청부 고발 사건이 터지니까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아요. 민주시민들과 똥파리들의 차이는요,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청부 고발 사건이 터지면요, 우리 민주시민들은 청부 고발 사건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고요, 똥파리들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 진영은 적에게 총구를 돌리는 것이고 저 새끼들은 똑같은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언론 프레임에 놀아날 때 조중 입으로는 조선일보 패가나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일보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민주 진영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거는 대중적인 똥파리예요. 그렇지? 대중적인 똥파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만 없으면 이낙연을, 왜? 똥파리들은 항상 졌거든요. 단 한 번도 똥파리들은 이겨본 역사가 없거든요. 이낙연을 자기네들이 밀어서 당선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똥파리들이 이낙연이 밀어서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 민주진영이 이낙연을 밀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당대표 선거에 이낙연을 제가 지지를 했죠. 여기저기서 이낙연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단 이낙연을 미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들 지금 지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지난번에 개총수가 이낙연 밀었다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낙연은 대선을 나갈 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주민과 이낙연을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왜 박주민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요. 박주민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 경선이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민주당은 꼰대 정당이에요. 민주당도. 그러다 보니까 재선이 당대표로 하는 순간 사무총장을 초선을 시킬 수도 없고 전통적인 민주당 대선 관리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했어요. 박주민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대선 관리는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선을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주민보다는 박주민과 이낙연이 붙었을 때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대로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한, 내 기억에는 이낙연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밖에서 지지율 40%를 얻고 있는 게 이낙연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당대표를 어차피 8개월짜리 당대표였어요. 8개월 동안 이낙연은 검증을 받아라. 그러면 이낙연이 관두면 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때 다선 의원들이 나왔을 때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적어도 4선, 5선이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중심을 잡고 대선을 이끌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박주민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박주민은 앞으로 기회가 많은데 이 정권 재창출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맡기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보면. 박주민 좋고 열심히 하는 의원이지만 민주당의 경선 룰이나 잡음을 카리스마 있게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박주민이 당대표 되는 것도 원치 않았고 이낙연은 검증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이나 민주시민들이 이낙연을 밀었던 거예요. 근데 똥파리들은 지네가 밀어서 이낙연이 당대표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죠. 아니죠. 제대로 이낙연을 우리가 당대표에 만들었기 때문에 당대표 시절에 했던 일들이 검증이 됐고 결국은 당대표 시절에 똥볼 차고 개혁에 주저했던 이낙연을 보면서 40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사면 발언과 여러 가지 미적지근한 발언들 그리고 개혁에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지율이 한 방에 깎인 거죠. 검증을 안 했다 그러면 아직도 이낙연은 문재인의 후계자 노름을 하면서 밖에서 엄청난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겠죠. 아니 어찌 보면 검증된 게 아니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시킨다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은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낙연 밉시다 했어요. 그때 분명히 그래갖고 우리가 다 같이 이낙연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낙연이 당선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브 민주주의 유튜브들도 이낙연 검증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우리 민주주의 유튜버들이 다 이낙연을 밀어줬었어요. 그래서 이낙연이 당선된 거예요. 압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낙연 안 돼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죠. 그 검증이 우리가 여러분들 검증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는 근데 지금 결과론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적어도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이낙연을 미는 이유, 박주민이 되면 안 되는 이유까지 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래도 뭔가 민주당의 당대표 같죠? 응? 뭔가 중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송영길이 욕을 먹든 뭐하든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로서 5선에 뭔가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쪽들이 뭐라고 해도 한마디 해주고 뭔가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송영길이가 당대표라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쵸? 무게감은 있어 보인다고요. 적어도 호락호락하게 송영길이 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에서 송영길을 제치고 뭔가 뒤집으려고 하는 건 없거든요. 응? 그게 연륜이에요. 경륜이고 나름 그쵸? 알쏭달쏭 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똥파리들 그리고 민주시민들 차이점은요, 늘 민주시민들은 위기 때 민주당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우리 진짜 친문들은요, 진짜 친문이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시민들은요, 위기 때 민주당을 생각해요.
똥파리들은요, 위기 때 지네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위기 때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저들에게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벌써 그릇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쟤네들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조국수호 외치고 아직도 조국하고 난리를 쳐요, 똥파리들이. 근데 오용환이에게 박수를 쳐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죠? 조국수호, 조국 마음 아파요. 정경심은 무죄다. 같이 외쳐줘. 어, 그렇죠? 근데 오용환이가 이낙연 지지하니까 와! 이래. 도라이들이지, 도라이들. 응? 도라이들이잖아. 응? 지네가 스스로 모순에 갇히잖아. 응? 안 그래요? 조국수호, 정경심, 무죄 떠드는 인간들이 어?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미친놈들이잖아. 응? 똥파리는 왜 그러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야당이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똥파리들이 언제 태생을 했냐? 2017년에 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생긴 거예요.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똥파리들이 생겨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똥파리들을 죽일 때 뭐라 그랬냐면,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하는 새끼들 입닥치라 그랬어요.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하는 새끼들 입닥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만이 문재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절대 선으로 놓고 문재인은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그 의원들도 개파 싸움이 있듯이 지지층의 어떻게 보면 분열을 노렸다고 저는 봐요. 그들에게는 문재인은 우리 거.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진짜 걔네들 문파라고 하죠. 문파. 문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문재인 파괴 세력이에요. 문재인 문파 하면 여러분들이 문재인 뭐 개파라고 생각하죠. 문파는 문재인 파괴 세력들이에요. 얘네들이 할 때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부담스러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쵸? 진정한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말 대통령이 다칠까봐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고 어디 가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게 뭐냐면요, 일부 정치 자영업자들이 여기 끼는 거예요. 똥파리들은 왜 그러냐, 질문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이 딱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 저 지지 세력을 얻으면 굉장한 셀럽이 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같이 임시정부부터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같이 뛰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대통령이나 조금이나마 그 피해를 줄까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진짜 더 엄격하게 살았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과거에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새끼들, 박근혜를 찬양하고 증권방송에서 떠들었던 새끼들, 뭐 이상한 짓거리도 했던 새끼들이 갑자기 문재인을 열광하면서 방송국을 만들어갖고 엄청난 후원을 땡겨요. 엄청난 후원을 땡기면서 자기네들 방송에 나오면 국회의원 시켜줄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을 이용해서 정치 자영업자들이 권력을 휘둘르려는 하나의 창구로 만든 거예요. 똥파리들을. 봐라,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 내 말 듣는다. 우리 방송 안 나와? 넌 아웃.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걸레, 에미추, 해골찬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김진표 이번에 자기네들이 당대표 만든다라고 하면서 문꿀 오소리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김진표를 막 밀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김진표는 가장 민주당과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에서 김진표가 자가 경제진표 김진표 경제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지랄 떨고 다녀요. 기가 막히죠. 종교인 과사에 개나 갖다 줘.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죠. 어? 이런 새끼들이 언제부터 문파? 문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부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이 민주당에서 가장 어떤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인들 정청래를 까기 시작하고 추미애를 까고 이해찬을 까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했었어요. 이 똥파리의 태생을 보면 뭐 하나가 악마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극부가 있어야지 지지층이 결집돼요. 나름 그 방송에. 그래서 이재명을 악마화시킨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면서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여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면서 이재명 싫은 사람 다 모여. 뭐든지 자기네 코어 방송 지지층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대 극부의 한마디로 디스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깔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통해서 가장 그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넘어오기 쉽냐. 바로 2017년 대선 경선을 이용했던 거예요. 문재인에게 함부로 했던 이재명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바람을 막 넣는 거죠. 바람을 막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둘 한둘 이재명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계속 민주당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점점점 이상해 방송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는 방송인 줄 알았더니 계속 민주당에만 총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버쩍 들죠. 야, 저 방송 좀 이상해? 하면서 탈출하기 시작한 거죠. 쟤네들의 특징은 이명박근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각종 민주당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러 가지 선거에 어떤 개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드루킹과 권순우기가 만나고 그런 짓거리들을 했던 거예요. 드루킹과 권순우, 뭐 유재일 이런 애들을 다 아는 애들이거든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외적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주락 펴락할 수 있고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날라가 이런 자기네들의 권력을 세유화시킨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사람이냐고. 딱 보니까 저것들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딱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 16일 날부터 독립운동한 새끼들은 찌그러져 있어라. 니들 뭐 했던 새끼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2012년, 2013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라고 그때부터 유명하지 않았지만 광장에서 뛰어다니고 역사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쟤네들의 금기가 처음에는 김경수였어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 때문에 1차 구속될 때 김경수, 문재인이 절대 선이었었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를 저것들이 이제 욕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욕하냐? 이재명 지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김경수 수호라는 얘기를 안 해요. 김경수 무죄 이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1월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을 때 저희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2018년인가? 그때 똥파리들이 옆에서 같이 집회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의 조국에 맞먹는 것 같이 김경수 수호를 외쳤는데 어느 순간 김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재명과 사진 찍었다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치를 보고 민주당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좋아하냐 싫어 모든 세상의 기준은 이재명이에요. 아마 조국 장관님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글 쓰면 똥파리들은 아마 조국도 공격할 애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너무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걸 다 지켜보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똥파리로 변해가는 과정도 봤어요. 참
되게 좋은 분이고 문재인밖에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이재명에 꽂히면서 악마화 시키는 거에 세뇌가 돼 갖고 점점점 변하는 모습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똥파리에게 정권 재창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파라는 것들은 문재인 파괴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친문은 바로 국민의힘과 싸우고, 그래서 제가 저거 얘기했잖아요. 가짜 친문은 이재명과 싸우고 진짜 친문은 국힘당과 싸운다.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가짜 친문은 이재명과 3년째 싸우고 있고 진짜 친문은 국힘당과 평생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똥파리 구별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대선 경선은 예비전이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 수구 세력들, 조중동이나 뭔가 그 판을 짜는 놈들이 있죠. 걔네들이 봐도 이쪽 대선 후보는 누군지 다 알죠. 걔네들은 여러분들 눈치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알죠. 이재명이 대선 후보라는 건 걔네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구 세력도 이쪽 대선 후보가 누군지 눈에 보이는 거고, 근데 수구 세력들이 볼 때 자기네 대선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쪽이 가장 초조한 거예요.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가 봐도 이재명이구나라는 게 밖에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 후보는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을 띄워갖고 판을 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윤석열이야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그 저기 대항을 해서 띄울 만했지만 왜 최재형을 띄웠는지를 보시면요, 그냥 대선판을, 외부 인사를 통해서 대선판을 키워보려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윤석열 얘기하고 최재형으로 넘어갈게요. 최재형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한번 벌어져요. 국민의힘에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최재형 주변에 의원들이 줄을 많이 서요. 그쵸? 최재형이 뭐라고 현직 의원들이 막 최재형 주변에 대선 캠프에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재형 주변에 모일 리도 없고 정의화가 최재형을 지지를 선언을 해요. 야, 이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재형은 그냥 판을 넓혀주고 반문 정서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이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본인도 처음부터 완주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처음부터 최재형은 자기가 완주할 생각도 없었고, 전체적인 구도가 내가 나감으로써 윤석열 혼자가 나오면 사실상 그냥 윤석열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검찰총장으로서 한 거를 한 사람인데, 윤석열 하나로는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떤 편인지 오락가락할 수가 있어요.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땐, 야, 아직도 친박이 볼 때는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악 중에 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을, 박근혜 지지자들이 볼 때 윤석열은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반문재인 세력을 귀합하는 데는 동력이 딸린다고 생각해서 최재형이 나온 거예요. 최재형이 나오면 어때요? 아, 문재인 정부가 뭔가 잘못하긴 잘못하는가 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했던 사람,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 아, 이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뒤에 반기를 드는구나. 이런 이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언론이 이제 윤석열을 띄워주지 않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조중동이, 저는 모든 기획은 조중동이 하고 수구 세력들이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조중동이 윤석열과 최재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의 열망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먹혔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동산으로 공격하고 백신 갖고 공격하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과 최재형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뭐다? 반 문재인 정서를 높여서 거기에 상징적인 윤석열을 이용하고 최재형을 이용한 거죠. 근데 이제 게임 체인지라는 건 뭐냐면 반 문재인 정서의 윤석열과 최재형을 활용하기는 좋죠. 근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반 문재인 정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석열과 최재형은 반문 정서를 일으켜서 정권 교체의 열망은 올릴 수는 있지만,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후보가 딱 되는 순간, 문재인과 이재명은 별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윤석열의 실책을 옛날 같았으면 감싸주겠지만, 지금은 윤석열이 조그만 말실수라도 하면 또 말실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누군가 대선을 기획을 하는데, 어? 반문 정서는 정권 교체의 열망은 만들어 놨어. 그 중심에는 윤석열과 최재형이 있었어. 근데 이재명을 민주당에서는 대권 후보가 될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반문.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허상이 많은 거죠. 그냥 문재인에게 실어서 박근혜를 구속시킨 문재인 정부. 뭐, 우리 수구 세력들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문재인에 대한 부동산 폭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분노를 윤석열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그쵸? 문재인에 관한 분노를 바로 윤석열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가만히 있어도, 윤석열이가 누군지도 몰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문재인과 각을 세우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본선에 가면 달라지죠. 예비전에서는 속하지만 이제는 본선에서 진짜 이재명을 꺾어야 되는 후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윤석열과 최재형이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수구 세력이 어떻게든지 윤석열로 대권을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거기에 최재형이라는, 응? 낡은 구닥다리 애국가 부른다고 하니까, 이게 자칭 보수에서도 이게 혐오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꿔야 되는 거야.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져서 최재형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냥 반문 정서의 극대화. 그래서 정의화나 최재형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다 나오는 거죠. 윤석열은 어때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윤석열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하지만 윤석열을 끌고 갈 수는 없다는 한계에 다가오는 순간 윤석열은 제가 보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윤석열은 사퇴를 하더라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윤석열은 나름 코어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은 도우미로 만드는 거죠. 그게 홍준표가 될지 유승민이 될지. 저는 홍준표의 유승민의 싸움으로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은 유승민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유승민이가 따뜻한 보수,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었던 합리적인 보수 이런 이미지를 언론에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라는 언론에서 만들어 놓은 유승민. 그런 게 있어요. 홍준표나 최재형이나 윤석열은 법률가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저기서 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될때 유승민이가 한몫을 했냐. 유승민이가 늘 생각하는 국민의힘이 늘 선거 때마다 부담을 느꼈던 게 바로 20,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의 표였어요. 이준석을 이용해서 20, 30대의 유권자들의 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본인들은 반문 정서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이용해서 결국은 경제 전문가 유승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승민을 경제 전문가로 포장해 놓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윤석열이가 걸려든 거예요. 이거는 정치 연륜이 없는 윤석열이가 청약통장 문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유승민이가 윤석열을 공격할 때 경제로 공격해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질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 여러분들 우리야 유승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만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은 유승민을 합리적인 보수라고 스스로들이 얘기해요. 그냥 유승민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민주 진영에서나 유승민 하면 아유 똑같은 새끼 이렇게 욕을 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유튜브에서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유승민의 이미지는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유승민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서 유승민에 대해서는 스포트라이트가 안 가서 그러지 유승민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거나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홍준표는 어때요? 강한 코어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반면에 혐오감을 비호감이 유승민에 비해서 홍준표가 높아요. 그렇죠? 사실상 유승민은 이미지가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미지가 좋은 편을 어떻게 융합시키냐? 나름 강골의 이미지가 있는 윤석열과 제가 보면 결국은 지금이야 경선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연대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처음에 이광재 의원이랑 정세균이 단일화를 했듯이 이쪽도 좀 있으면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단일화 속에는 유승민과 홍준표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유승민과 홍준표는 단일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럼 이제 캐스팅 보드는 누구냐?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될 거예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각 캠프에 찢어져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면 윤석열과 최재형은 외부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거든요. 정확히 보면요. 그렇죠? 정확히 보면 윤석열과 최재형은 외부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반문 정서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게임 체인지, 즉 이재명이 되는 순간 반문 정서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경쟁력이 있냐? 언론이 하도, 똥파리들이 하도 이재명을 반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똥파리들이 하도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칼 꽂을 것이다. 이재명을 조중동에 갈라치기를 하려고 문재인 지지자들과 이재명을 하도 때려나갔고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요 정권 교체한 것 같은 착시효과가 일어나요. 그렇죠? 착시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하도 이재명을 반문해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지만 그렇죠?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지만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정부로 보여지는 착시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냥 이 윤석열이 어떤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집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 못 만들었다. 이걸 완전 여러분들 제가 보면 이 말 한마디에 지지율 5%는 날아갔어요. 지지율 5%는 날라갔어요. 왜 5%는 날라가냐? 국민의힘이 민주당 후보들을 까는 것 중에 이번에 대장동 의혹이 터졌죠. 대장동 의혹을 왜 저렇게 자기네들이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이 의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대장동을 특검 가자 막 왜 쟤네가 떠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부동산이 현격한 공을 세웠잖아요. 부동산 리콜 4.7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의 대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동 하면 가장 20, 30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동산 문제예요. 나중에 자기네 국민의힘 어떤 후보 어떤 의원이 연관됐든 대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
동료가 뭐 연관돼 있든 말든 그냥 써먹기 너무 좋은 카드죠. 대장정 있던 없던 의혹을 막 부풀려 갖고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에는 비리가 있다. 그게 치명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 꽃놀이패죠. 꽃놀이패. 대장동 의혹 뭐 5천만원 투자해 갖고 500억 가져갔다. 완전히 허탈감을 주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응?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 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못 만들어 왔다. 이거는 정말 이 부동산에 분노한 사람들에게는 염장지른 거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윤석열 팬이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어떻게 저것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왜 모르냐를 생각해보면 평생 집을 본인이 사지 않아도 소유하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에 자기가 어떤 청약을 해서 살만한,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 90까지 하면서 그냥 평생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그 주택 청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돈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사박곳이 구슬을 시키겠습니까? 교수 아들로 태어나갖고 강남에 집 있는 집에서 태어나갖고 그냥 평생 붙을 때까지 공부나 하다가 그러니까 서민의 삶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고.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의 1호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에요.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얘기합니다. 임기 동안 전국에 250만 호를 건설하고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등을 핵심 공약으로 했어요. 주택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부동산 공약은 대선 공약 1호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전국에 250만 호의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절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바꾸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심각한 문제냐면요, 부동산 청약 자체를 모르면요, 임대 아파트에 어떻게 입주하는지, 분양 아파트에 어떻게 입주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돈 있으면 대출 받아갖고 돈 갖고 입주한다고 아는 거예요. 그쵸? 그냥 아파트 입주할 때는 그냥 신청해갖고 신청 자격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돈은 대출은 은행에서 받고 그냥 신청하면 들어간다는 걸로 아는 거예요. 청약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강남에 있는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노동자들이나 손과 발을 쓰는 일을 한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런 말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밑바닥에서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노가다를 뛰어봤겠습니까? 물론 노가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막노동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땀을 흘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짝 물정을 모르는 거죠. 제가 옛날에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박근혜는 진짜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한 번이라도 개봤을까? 저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어려서부터 공주를 달았는데 박근혜는 자기 손으로 빨래를 한 번이라도 개본 적이 있을까? 박근혜는 자기가 직접 장을 본 적이 있을까? 제 결론은 박근혜는 단 한 번도 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갖고 무슨 튀김인가 떡 하나 받고 만원짜리를 내는, 만원 주는 거예요. 거스름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박근혜 옛날 그 대선 유세 과정에서 어디를 갔는데 진짜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통장 관리, 그렇죠. 어떻게 돈을 찾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윤석열의 바닥이에요. 해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청약통장의 어떤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 오히려 없는 집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주택 청약을 몇십 년간이라도 보여갖고, 그러니까 청약 제도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제도 모르는 거예요. 가입 기간이 많으면 청약 가점제를 준다,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기저기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공약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왜 그러면 모르는 공약을 발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공약은 네가 발표해, 수사는 네가 해, 공소는 네가 유지해, 이런 거예요. 늘 검사에, 그러니까 늘 죄인들만 다루고 세상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검사라는 자리는요, 가장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데서 앞에서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형이 될 수 있고 무기징역이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벌은 줘봤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로 가나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왜 위험하냐, 검사는 검사 판사가 위험한 것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시하는 거, 자기네들이 벌 주고 자기네들이 구속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였거든요. 비록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검사 앞에 앉아있고 죄를 저질러서 판사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주권자가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자기네들이 절대 영역에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누구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최재형이 같은 사람들은 의원들이 옆에서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해주고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자기는 평생 판사 출신의 감사원장을 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하도 여기저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저게 인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저거는 제가 봐도 청약통장 문제는요, 그냥 지지율 5% 날아가요, 5%. 그냥 지지율 5%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요거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남북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전선언 좋은 발상이다.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 저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유엔 연설에서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 좋은 발상이다,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 이거는 김여정이 말을 했지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김여정이 이런 말은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뭘까요? 대북 제재 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여기저기서 그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북 제재 완화, 그러니까 적대적 정책부터 하라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완화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물꼬를 트는 순간 사실상 자기네들도 종전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는, 왜냐하면 북한은 굶어 죽더라도 자존심이 나름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고 안 합니다. 적대 정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만큼 경제 난이 코로나19 이후로 북한도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적대 정책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부터 완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심야인 정충래입니다. 야, 아니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깜짝 놀랐잖아요, 의원님. 집에 들어왔다가 예예 심심해서 예 지금 이종원은 뭐 하고 있지 하고 이제 그 시사사파 딱 켰는데 예 아 역시 많이 떠들고 있구만. 그렇죠. 예. 아 근데 예 난 제목만 봤어요. 호남 선거는 이미 끝났다. 네. 이 제목에 동의를 하는데 네네네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방송을 예 한번 우리 의원님 못 봤으니까 의원님처럼 저는 그 호남이 유권자가 20만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과거 네. 그 민주당이 조직 선거를 하면서 인구에 비해서 유권자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네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그런 사실상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들이 걸러진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표율 한 50%로 보고 10만 명 정도가 맥스다. 호남의 진짜 권리당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네네. 사퇴를 하면서 네. 제목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기사가 본문에 나왔어요. 본문에 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20만을 모았는데 내가 모은 사람들도 나를 안 찍더라. 그치. 1차 슈퍼이 그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나를 찍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같이 그쵸. 네. 네. 그래서 선거인단 권리당원 이분들은 네. 결국은 될 사람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찍 명언을 얘기했잖아요.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모아온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많이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기자를 만났는데 네.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그 기자한테 계속 전화를 한 분들이 있대요. 정청래는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냐. 난 알지. 근데 그건 모른 척 해야 되죠. 그럼요. 저는 이제 완전 중립이기 때문에 그 완전 중립 정청래인데 그래서 그 기자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냐고. 네네. 그럼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어제 그저께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네네. 정청래가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래서 뭐라 했냐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네. 계속 모르는 척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중립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니.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부침과 이러저러한 논란과 이러저러한 찬반이 있겠지만 네.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의원님, 내가 광주 그 또 신과의 협조에 의해서 몇 프로 예상 좀 해주시죠. 내일 광주는요. 네. 두 가지로 사람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네. 광주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이기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지만 광주 호남 민중들은 전략적 투표를 한다. 네. 그래서 지난번 선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간까지는 아직 시내 게시가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시내 게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투표가 끝나고 나서 네.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대중은 똑똑하다. 지금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는 어느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인가요? 양쪽을 다 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내일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재명 기사님, 이거 광주잖아요. 네. 51.8%, 5.18. 이종원 PD가 지난번에 새날에서 우리 그 콜라보 할 때. 예. 43, 45 얘기할 때 제가 53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 좀 꿇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기하자고요. 2차전. 양쪽 지지자들에게 공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쪽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지자들과 추미애 지지자들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장동 네.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제가 그래갖고 어제 이거 오히려 호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내부 결집 용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끼고 내부 결집 용이 될 수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큰판 선거에서요. 본인의 그 자본금 있잖아요. 이것이 누구를 공격함으로써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공격 당하는 쪽에 오히려 결집 현상과 또 동정심이 또 플러스로 가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건 너무하네. 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어떤 평범한 일반 유권자인데 네. 우리 권리당이긴 한데 열받아서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네네네. 지금 이거 저쪽이 공격하는 논리로 공격하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그쪽 검찰 조중동 논리로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 오히려 반발이 네.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반감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절대로요. 네. 이 선거판 특히 이제 이 큰 판 대선 선거는요 공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들키거든요. 네. 근데 대중은 거기에 쓰리 쿠션으로 한 번 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 내일 6시에 발표하나요? 네, 그 정도 하죠. 저는 내일 1시부터 현장 분위기를 네. 저희가 광주에 내려가서 네. 제가 생방송을 할 거예요. 저희가 텐트 치고 거기서 지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모셔갖고 얘기하면서 우리 시민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제가 1시부터 방송을 할 겁니다. 아니 투표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예요? 아 그래도 우리 시민들 뭐 응원하고 그런 분위기 좀 하면 좋죠 뭐.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하여튼 뭐 크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려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가셔서 네. 너무 상대방을 열받게 하거나 아, 난 추미애 지지자예요. 왜 자꾸 내가 왜 저는 양쪽 싸움에 그러니까 말려들기 싫어요. 그리고 너무 그 얄밉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우리는 경선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는 정권 재창출이 목표죠. 본선이 목표죠. 그렇죠.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종원 PD가 그렇게 사람이 넉넉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내일은 좀 연기를 해서라도 네. 많은 분들을 같이 지지하고 형이나 나나 연기 못해. 사람들은 그래? 다 알아. 민주당 지지한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13,000명이 바보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정치 구단이야. 아 그래요? 아무리 의원님이 네. 그 중립이라 그래도 다 알아.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내가 아무리 추미애 우리 의원 추미애는 우리가 원한을 풀어주는 거고 다 알아요 이분들. 아니 이제 뭐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들은 완전 중립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아 김어준 중립 지키는 것 같은데 저는 엄중 중립입니다. 엄중 중립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네? 사람들이 엄중 중립이라 그러면 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 중립. 엄청 중립. 엄명 중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중한 청래 중립. 엄청 중립. 예. 돌려가기 하지 마시고요. 어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우리 시청자들 만삭 안 주무시고 있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예. 저는 잘 보내고 있고요. 네, 네. 하여튼 저한테 네. 이제쯤 커밍아웃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이제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모든 대선에서 모든 걸 공개하고 그리고 완전 공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엄청 중립을 하느라고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의원님, 그러면 정청래의 위력은 단일 후보가 민주당이 됐을 때 내선거같이 뛰는 모습을 진짜 기대해도 될까요? 아, 저는 용도가, 네. 어떤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네. 나도 엄청 중립이었다. 네. 엄청 중립이었다. 예. 그렇지만 이 후보로 가야 되지 그렇죠. 않겠냐라고 말하려면 네. 엄청 중립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말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제가 57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지금처럼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 벌써 57세가 된 거예요? 하긴 네. 내가 의원님 40대 때 봤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때 30대였는데 내가 49이구나. 네, 1965년 음력 4월 18일생이니까, 그러니까요. 양력으로 따지면 1965년 5.18이에요, 제 생일이. 운명적인 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제가 좀, 원래 성격상 이건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엄청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래야지 단일 대우로 갈때 정청래의 진짜 빛이 발할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70억 인구가 정청래 공개 지지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중립을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본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전화 주셔서. 내일 광주 네. 내 문자를 보낼 테니까 예, 중간에 한번 연결해 주세요. 누가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새벽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이 엄청 중립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진짜 정청래의 위력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정청래만큼 하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자기 선거같이 뛰시는 분은,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정청래 의원이, 누구를 공개 지지한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딱 누군가의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진짜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정청래의 위력은 그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의리의 사나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엄청 중립 정청래 선생이었습니다. 예. 파란디타의 이은영 소장님. 지금 여론조사 좀 제가 요즘 못 들었는데 내일 광주 경선 보시고 어떻게 예상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이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그 대장동 의혹, 개발 의혹 관련해서 너무 지금 몰아치고 있거든요. 지지층의 결집이 있을 것 아, 같아요. 오히려. 네네. 이게 왜냐하면 고발사주 때문에 윤석열도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좀 막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그 수박 발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이 이낙연 캠프에서 그 발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역작용이네요. 예, 역작용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그 발언이. 그리고 지금 투표율 낮은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 본선 가는 그 대권을 한번 실현시켜 볼수 있는 호남의 후보가 나왔거든요. 호남 대망론을 가진 후보가 나와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과연 이 후보를 이 안방에서 버려야 하냐, 요런 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 대장동 이슈 같은 거는 경선 이슈가 아니고 본선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지층이 볼 때는 대장동 이슈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더군다나 호남에서는 이 호남 대망론을 시켜줄 후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후보를 여기서 져버려야 한다는 거에 대한 그뭐 약간의 그 아쉬움, 뭐 배신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등. 이런 게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수박 발언을 해서 5.18을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경선에서, 내부 경선에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껴주고 키워왔던 후보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어떻게 지금 나와요? 호남 쪽에서 뭐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것들이 이제 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그 여론조사하고 여기는 권리당원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 흐름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저도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 투표인데 여론조사 아무데나 네. 전화해 갖고 천명하는 거랑 권리당원이랑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맞아요. 권리당원은 굉장히 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럼요. 근데 여론조사는 권리당원을 향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한테 전화해 갖고 호남 민심을 묻는 게 그게 무슨 표본이 맞는 건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선거인단 참여 안 한 사람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선거인단에 참여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내일 권리당원 20만 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게 데이터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특히 이 권리당원들은 또 그 오랫동안 이 민주당의 역사와 이 호남의 의미, 전략투표를 해왔던 거를 잘 보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흐름을 갈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도 방송하고 싶었는데 호남 유권자님 분들이 어떤 선택하는지 정말 주변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말 순수한 그 선택의 마음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뭔가 이 여론 흐름에 대한 걸 방송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좀 참아보자. 그래야지 더 그 기대에 대한 그 뭐랄까 기쁨? 그런 게 더 클 것 같아요. 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야, 그래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저는 50%. 나는 5.18. 저는 50. 50. 네. 우리 이은영 그 TV 요즘 시청자 많아졌던데. 저 이제 100명만 지금, 좀 지금 13,000명이 지금 새벽에 하는데 광고만 하세요. 저 딱 100분만 들어와 주시면 3만 명 됩니다. 이은영 TV 100명만 있으면 3만 명. 네네. 이은영 TV 몇 시에 방송하시죠? 내일 원래 토요일 날 밤 10시에 하는데요. 토요일 밤 10시. 네, 내일 10시 방송할 때 3만 명 너무 너무 기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구독자가 100명만 더 있으면 이은영 TV 3만 명을 돌파하고 네. 엊그저께 만 몇 명이었는데 금방 늘어났다 그래도 많이 계속 요새 근데 실시간도 한 4천 명 보던데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거는 구독자 대비 엄청난 건데 가성비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은영 TV 보이시죠? 우리 제가 메시지 고정을 여기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갖고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방송이 정말 좋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막 쌍스러운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이분 방송을 들어보면 차분해져요.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 행정관으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행정관으로 여론조사를 5년 동안 담당하셨던 진짜 노무현 뼈노입니다. 뼈노. 노무현 대통령이랑 5년 동안 있었죠? 네, 맞습니다. 벌써 3명만 찍었대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 너무 벌써 고맙습니다. 넘었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네. 그, 내일 웬만하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숙소도 잘 해놓고, 제가 맛있는 것도, 저, 출연료 대신 제가 바베큐, BBQ. 예, 예. 예, 네, 어떠세요? 제가 어쨌든 8시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따라갈게요. 어떻게 그 KTX라도? 네네네. 그때 1시까지는 도착을 해야지 같이. 1시. 알겠습니다. 한 2시까지 와도 돼요. 예, 그럴게요. 어떻게 벌써 3만 명 넘었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 시간이 그럼 토요일 날 10시에 한 번밖에 안 하나요? 지금 목요일에도 한 번 더 해요. 영터뷰라고. 차라리 세 번 정도 하세요. 주예요? 왜 그러면 누구를 초대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날 하세요. 네네. 일요일 날 낮방송 사실 하는 방송이 없거든요. 네네. 그 완전 그, 괜히 뭐, 평일날 7시 이러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많은 방송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저는 토일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이렇게 세 번 꼭 하시면 좀 낮방송이 없어요. 너무 좋은 그렇군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 소장님은 저희 고정 저희 방송에 거의 직원이에요. 너무 많이 출연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시사타파가 키운 이은영 아니에요. 이은영 소장님이 살린 우리 시사타파입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진짜 내일 좀 뵀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요. 네, 내일. 편안한 밤 되세요. 근데 윤영 선생님 누구 지지하세요? 저는 중립이죠? 예, 네, 소장님이 중립입니다. 중립이죠. 말 못하고요. 네, 엄청 중립. 예, 네, 제 주변은 다 중립이에요. 저도 중립인데요, 뭘.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이셨고, 이은영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갑자기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싸움이 났다. 그쵸? 미국과 프랑스, 뭔가 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들,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은, 잠수함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잠수함 때문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에게 이거 어렵게 할거 없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여러분들 정치적 배경을 보세요. 바이든 정부가 여러분들 들어서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 정부가 철군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이상한 짓을 해요. 오커스 방위 협정을 맺어요. 웃기죠? 오커스. 오커스 방위협정이 뭐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미군이 우리 전 세계를 주도할 때 유럽과 맺은 조약은 나토예요. 그렇죠? 나토. 근데 오커스라는 어떤 방위협정을 맺은 게 어느 나라냐?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 영국, 호주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커스 방위협정, 즉 안보 동맹을 맺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에 미군을 철수하자마자 갑자기 오커스 방위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이게 뭐냐? 인도 태평양으로 전선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미국이 사실상 패권 전쟁을 중국이랑 한다는 걸 노골적으로 밝힌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왜 프랑스가 열받냐? 호주가 여기 이제 호주가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국제 얘기할 때 이상하게 요즘 호주가 미국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마찰을 부린다. 이런 얘기 한적 기억나시는 분 있죠? 미국의 지금 행동대장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게 어떻게 보면 호주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오커스 방위협정이라는 건요? 결국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즉 대서양이죠. 그러니까 아니야,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의 진출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의 진출을 막는 건데 여기서 보면 호주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왜 열받았냐? 인도 태평양 중심에 오커스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호주가 끼어요. 호주가 낀다는 건 뭐예요? 프랑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호주의 니즈가 뭔지 알아야 돼요. 호주는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쪽에 있지만 그들의 인식이나 생활 문화는 서구 유럽과 동일시돼요. 그렇죠? 호주의 사람들은 지리적으로는 오세아니아, 아시아 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세계 패권과 같이 하는 것은 유럽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가 인도 태평양 중심에 핵잠수함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프랑스에게 처음에 주문을 했죠. 주문을 했는데 프랑스는 계약금도 받고 이 잠수함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보 강화를 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커스 방위협정을 맺으면서 호주가 미국에게 핵잠수함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가 만들어 준다는 잠수함은 핵잠수함이 아니었어요. 디젤과 전기로 움직이는 잠수함이었는데 미국에서 달콤하게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호주가 미국에게 다이렉트로 한게 아니라 영국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주와 영국은 굉장히 거의 호주, 미국, 영국이 동맹관계잖아요. 쓰리쿠션으로 영국을 통해서 미국에게 핵잠수함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의뢰를 했더니 미국이 그걸 살짝 받은 거예요. 살짝 받아버려요. 그건 뭐냐? 미국은 절대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핵 잠수함이나 핵 전력을 영국 이외에는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핵 잠수함 같은 이런 무기들 영국과는 공유를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절대 다른 나라에 유출을 하지 않는데 이번에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호주는 땡큐죠. 그렇죠? 그러면 왜 처음부터 호주는 미국에게 잠수함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안 하고 프랑스로 갔을까? 그거를 정치적인 배경은 알아야 돼요. 호주는 경제는 호주의 경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되게 높은 경제예요. 경제는 중국, 무기는 뭐 유럽 이렇게 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의존도가 호주가 높다 보니까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무기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로 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데 경제는 호주가 경제를 중국에게 의지하면서 미국에게 무기 만들어 달라 그러면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까봐 어떤 이런 전략 무기를 프랑스로 갔던 거예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오커스 방위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중간에서 갈등을 하던 호주가 이제는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갈등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커스 이 방위협정이라는 것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사실상 견제하기 위한 이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가 갑자기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미국으로 가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도 있지만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여기에 중간자 역할을 한 게 바로 영국 총리.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프랑스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이 왜 열받았냐면요. 오히려 여러분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그러니까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있었죠.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는 오히려 트럼프랑 친했어요. 마크롱.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좀 잠깐 정신이 없는데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히려 친했어요. 지금의 바이든 정부와는 좀 결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랑 친했던 보리스 존슨보다는 과거에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를 비판을 했었어요. 마크롱은 오히려 트럼프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돌아온 미국이다 라고 하면서 환영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오히려 바이든 정부를 치켜세우고 박수를 쳐줬던 마크롱을 제치고 호주와 영국과 오커츠 방위연합을 맺으면서 미국에게 핵잠수함 만드는 것까지 뺏기면서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고립된 거예요. 프랑스가 고립이 된 거예요. 열받는 거죠. 응? 그래서 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 뒤통수 맞았다. 응? 이 새끼 내가 여태까지 너 바이든 지지해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보리스 존슨은 트럼프랑 친했고 바이든 정부를 별로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잠수함 뺏고 중국 견제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뒤통수를 쳐?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미국과 동맹을 최우선시하고 경제는 중국과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호주도 외교적 전략을 넓힌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은 호주에게 핵잠수함을 약속을 하면서 이미 24억 달러를 프랑스에 지불한 상태였던 호주는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프랑스가 여러분들 결국은 중국을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영국은요 노골적으로 미영 동맹이죠. 그렇죠? 영국은 노골적인 미영 동맹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안 그랬어요.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영국은 EU를 탈퇴했죠. 여러분들. 영국은 EU를 탈퇴했습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노골적인 미영 동맹을 유지시키는 거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이나 EU는 본인들의 세력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독자적인 EU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세요? 미국과 영국의 싸움,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유럽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여태까지 제3자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그 결국은 이제 프랑스와 호주, 미국 다 동맹국끼리야. 응?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미국이 프랑스를 제껴놓고 호주, 영국과 오커스 방위협정을 맺으면서 잠수함을 연결해서 일촉 중발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긴장감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재결속시켜야 되는 건 미국의 입장이죠.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유럽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사실상 여러분들 나토라고 들어봤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이 방위조약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커스 저런 안보 방위를 만드니까 프랑스에서 뒤통수를 맞아서 이제 열받아서 어떻게 했냐. EU, 그러니까 새로운 EU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토가 유럽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나토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등 뒤에서 칼을 찔렸기 때문에 나토가 미군 주도하에 있기 때문에 EU는 미국의 어떤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EU 내부에서도 그 우리 EU 군을 창설하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야 이거 잘못하다가 유럽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영국과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영국은 빼왔지만 유럽 전체를 잘못하다 그러면 지배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나토가 작아지고 EU가 군을 창설하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EU 방위 정상회의에서 EU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EU의 각 회원국들이 독자적 군 창설을 위해 정치적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EU가 창설할 경우에는 유럽에 대한 지배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영국 보리스 저기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금 계속 그 자제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미국의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그 불편한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서 EU를 탈퇴를 했는데 나 빼고 영국 유럽에 EU군이 창설되면 영국군을 제외한 EU군이 창설되면 이것도 영국으로서는 반갑지가 않죠.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도 참여하고 유럽도 참여해서 계속 나토군이 유럽 안보의 주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번 프랑스가 미국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호주와의 핵잠수함 사건에 의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굳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패권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EU 창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영국은 왜 여기에 미국의 편을 들면서 왜 영국은 미국의 편을 들면서 이 오커스 안보협약에 참여했냐. 이 지도를 보면 아세요.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여기가 유럽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영국은 사실상 그 이 태평양 쪽에 이쪽에 대서양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여기 대서양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게 북대서양, 이게 북대서양, 이게 남대서양이라고 하면 대서양은 여러분들 이렇게 S자로 생겨 있거든요. S자로 길게 뻗어 있어요. 대서양은. 그래갖고 이쪽에도 대서양이 있고 이쪽에도 대서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커스 연합이라는
여기 아시아 이쪽에 오세아니아, 호주가 이쪽에 있잖아요. 호주와 인도, 미국과 호주와 영국이 참여해서 인도 태평양을 여기를 그 안보 동맹을 맺길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인도양까지 진출할 수 있죠. 영국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영국은 자기네들은 대서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 오세아니아 오커스 연합의 안보 동맹을 할 경우에는 인도양까지 본인들이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 태평양 중심의 어떤 그 아시아 전략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평양 중심의 어떤 안보 전략이 결국은 이제 인도양 중심으로 중국 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한테는 인도양의 진출의 발판이 되는 거고 호주한테는 이제는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했던 거를 접고 그냥 미국 동맹 위주로 중국의 패권 전략에 맞서는 호주, 영국, 미국 동맹에 참여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유럽이 가장 짜증나는 거죠. 이 EU 연합이 사실상 영국이 탈퇴를 하면서 이 EU 연합을 지켰던 게 나토라는 군대였는데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그래 갖고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인도양의 오커스 안보 연합이 생기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제는 미국의 안보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EU 창설군을 맞대응하는 그래서 미국의 유럽 지배력이 약화,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미국의 유럽 견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불편한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커스 안보 세력은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양 쪽에 만든 어떤 그 핵심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집중 챙겨 전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참여한 것은 영국은 대서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프랑스가 반발하는 것은 겉으로는 핵잠수함이지만 사실상 프랑스가 고립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바이든 정부를 지지했던 프랑스를 배신하고 사실 프랑스를 참여를 안 시켜준 거잖아요. 프랑스,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럼 프랑스를 참여를 시키지 않았냐? 프랑스는 계속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휘말리기 싫어갖고 그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정 사실상 영국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지지하지만 프랑스는 노골적으로 미국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유럽이 미국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프랑스를 압박해서 중국을 같이 견제할 수 있도록 오히려 왕따를 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오커스 연합이나 인도양 중국을 견제할 때 영국은 참여를 시켰고 호주는 참여를 시켰지만 프랑스는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겉으로는 잠수함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EU가 왜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모종의 압박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잠수함 갖고 갈아치기 갖고 싸움이 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유럽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미국,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나라가 미국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하면서 EU의 힘을 빼놨고 프랑스가 자기네 편에 힘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호주와 가장 민감한 사안을 미국이 가로채면서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서 EU의 힘을 미국이 얻으려는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도 미국 편으로 만들고 싶은데 유럽이 계속 중심을 잡고 어느 편도 들지 않으니까 모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통해서 자기네 편으로 우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미국이 프랑스가 그 EU에서 힘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커스 연합에 영국은 참여시켰지만 프랑스를 참여를 안 시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유럽이 지금 뭐 고립되는 것 같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럽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EU 군대를 창설한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나토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미사일 방어 부대를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유럽도 되게 자존심이 센 나라들이기 때문에 나토보다는 EU의 자체적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미국의 미중 패권에 대해서 자꾸 선택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맞서서 EU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